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 이제 큰 소식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깜짝 놀란 소식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일단 사진을 먼저 보시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와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을 딱 크게 받았거든요. 요게 나온다고 해요. 요게 나온다고 합니다. 레고에서 슈퍼마디오 콜라보를 했던 적이 있죠. 슈퍼마디오 콜라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레고로 패미컴이 나온다고 합니다. 레고 패미컴이에요. 레고 패미컴. 이게 레고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패미컴의 북미판, 즉 NES가 레고로 이제 실물 사이즈로 나온다고 해요. 전 진짜 이 소식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기존 저는 8비트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더군다나 패미컴으로 이 게임을 입문을 해서 패미컴에 대한 애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내가 또 레고를 어릴 적에 소싯적에 정말 많이 만졌거든. 중간짜리 사이즈, 좀 조그만 사이즈 레고가 자잘하게 많았어요. 어릴 때. 그런 이제 레고의 추억도 있는 그런 취미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레고와의 이제 이 닌텐도와의 협업의 시너지, 실물 사이즈로 해서 레고로 나올 거란 생각은 진짜 못했거든요. 진짜 이거 짤 유출이 해외에서 먼저 됐는데 와 이게 해외에서 먼저 사실 이제 하청업체 쪽이었나 봐요. 하청업체 쪽이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생산하는 라인을 갖다가 이제 패키지를 이제 찍고 그리고 또 사진이 올라온 거 보고 그리고 또 속에 이제 블럭도 이제 요거만의 유니크한 블럭 같은 것도 찍어가지고 올려져 있는 게 있고 뭐 그래요. 해외에서 이제 대략 가격은 230 유로에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유출이 됐는 게 이게 진짜냐 와 해가지고는 페이크 같진 않아 보인다 해가지고는 기대감을 많이 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유출이 됐는 거를 이제 레고 마케팅 쪽이나 닌텐도 마케팅 쪽이 알았는지 티저를 빠르게 내고 그 몇 시간 뒤에 글로벌로 공식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이 진짜 실물 사이즈도 이 패미컴 북미판 패미컴 그러니까 정식 발매됐던 거는 이제 현대컴보이 그 나왔던 모양을 그대로 이제 뚜껑 여는 것부터 슈퍼마디오 카트리지 팩 부는 거 고증까지 철저하게 이제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거와 컨트롤러 한 개와 이 케이블 이제 요거 꽂는 거 포트 꽂는 거에 뒤에 이제 뭐 잭 꽂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아날로그 TV에 마리오가 흐르는 것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구현을 잘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레트로 팬들과 그 레고 팬들의 이제 구현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들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했을 거야. 직접 이제 옛날 레고 블록 쬐깐한 거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진짜 닌텐도가 치트키를 제대로 썼어요. 그리고 팩의 이미지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팩도 이렇게 블럭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블럭 이제 겉에 이미지 스티커 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말 다 구현을 해냈어요. 팩 직접 밀어놓고 이렇게 해서 후후 불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장난삼아가지고 옛날의 추억을 그대로 담을 수 있게끔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미지만 봐서는 정말 이거는 덕후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패키지 이미지는 일단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실제 이렇게 발매가 된다고 해요. 이게 정식 발매도 같이 이제 글로벌 발표를 하면서 같이 확정이 난 상황인데 일단 국내에는 8월 1일에 발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날짜는 아마 똑같을 텐데 국내는 일단 8월 1일로 결정이 된 상황이고 레고 코리아와 한국 닌텐도가 공식 PR을 같이 낸 상황이에요. 이게 공식 PR이 언제 나왔냐면은 어제 공식으로 나왔거든요. 유출은 이제 이틀 전에 화요일에 이제 해외에서 유출이 처음 되는데 29만 9천원이라고 하거든요. 닌텐도의 공식 라이센스를 받았는 거라도 감안을 할 때 스타워즈 계열이나 이런 거 이제 좀 레고로 간지나는 거 그런 거 크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80만원 돈에서 거의 100만원 돈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진짜 엄청난 디테일인데 그것도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이 정도 이제 구성으로 리얼하게 이제 다 실제 사이즈에 가까이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라이센스인데도 30만원이 좀 안 되는 가격인 거는 사실 레고치고는 싼 편이긴 해요. 라이센스가 없는 것들이 거의 이 정도 가격대 선에 형성되는데 레고 라이센스가 붙은 것 치고는 싼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레고를 이제 큰
끔찍한 것을 몇 개 알아본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레고치고는 싼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깝게 뒷면 사진이었고 이게 앞면 사진이에요. 이거를 내가 잘못 보여줬네. 이게 앞면 사진이고 패키지의 정면 앞면 사진이고 팩의 디테일도 이렇게 옆면은 이렇게 참 이제 그 정말 얘네가 섬세하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이 보이는 게 아마 얘네도 당연히 패미컴 팬이었겠지. 이건 이렇게 진짜 실제 카트리지 같이 이렇게 그 후후 불어내는 거 그런 것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구현을 다 해냈어요. 이렇게 안에 진짜 반도체이고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얘네가 와 이거 블럭이 막혀있는 것도 아니고 참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들긴 합니다잉. 그런 걸 되게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TV 블럭. 그래도 TV가 아날로그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리얼 사이즈로 이렇게 조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속에 있는 스크린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배경화면 같이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대요. 만들어 놓고 요 옆에 이제 TV 옆에 이렇게 돌리는 게 있거든요. 돌리는 장치를 이용을 하면은 마리오가 여기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따라가지고 블럭이 이렇게 해서 따라서 움직이면서 배경은 이렇게 계속 무한으로 회전을 해가면서 스크롤 되면서 마리오의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다이얼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참 디테일하게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런 TV가 직접 집에 있던 적은 없지만은 이제 그 90년대 브라운관 TV 이제 이런 거를 집에 있었기 때문에 요런 거의 쌍팔년도 TV 같은 거 요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레고도 디테일하게 구현을 해냈다는 게 참으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TV 위에 이제 지금 미리 발매가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뭐였지? 이거 슈퍼마리오 이거 블럭 그 레고 슈퍼마리오 콜라보작을 이 레고 피규어를 올려놓으면은 요 마리오 블럭에서 원래 소리가 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옛날 그 마리오 1의 이제 브금이 재생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얘네가 나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진짜. 옛날 그 레트로 유저들 추억을 불러일으키려고.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배경이 뒤에 이제 TV에 흘러가는 배경이 이렇거든요. TV를 쭉쭉 이렇게 옆으로 이제 태엽을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면은 이 배경화면이 이제 뱅글뱅글 돌면서 무한으로 재생이 돼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모 측도 그렇고 닌텐도도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 것도 그렇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블로그도 진짜 이런 거를 보는 날이 오는구나 싶긴 하네요. 맨날 이렇게 탑 같은 거 쌓는 거 이런 것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야 정말 신박하기도 하고 그 도트 감성도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요거는 이제 그 패미컴 레고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슈퍼마리오 도트 블럭이에요. 요게 이제 전용으로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거 때문에라도 이제 수집욕을 자극을 하죠. 진짜 레고 매니아들은 돈 이렇게 많이 깨질 텐데 정말 콜렉팅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진짜로. 실제 블럭을 이제 조립을 다 하면은 성인 남자가 만져봤을 때 약간 이 정도의 사이즈예요. 1:1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TV를 이렇게 손으로 큰 손으로 직접 만지고 있고 옆에 태엽을 돌리면서 구현이 되는 거 요거 이제 이게 다 블럭이에요. 블럭. 이 짐 정말 디테일하죠. 이게 다 레고예요. TV도 그렇고 패미컴 본체도 그렇고 다 이게 그 저기 블럭입니다. 블럭.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야 이거를 이렇게나 저기 그 구현을 했을 정도면은 이거 진짜 성인 남자가 이 정도 만졌을 때 하면은 인테리어 효과는 정말 괜찮을 것 같네요. 그 예제 사진도 같이 나와 있는데 PR 사진인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장 위에 이렇게 딱 얹었을 때 실제 이제 패미컴이 하나 딱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과 함께 TV랑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딱 세트별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할 수 있는 느낌. 야, 그 옛날 일본 TV 같은 레트로한 감성도 그대로 살렸을 뿐더러 이 패미컴 자체도 레트로 콘솔이기 때문에 그 저와 같은 이제 그 암만 어려도 2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저와 같은 이제 30대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어르신들 40대 이제 중년 아저씨들 그런 분들이 패미컴 세대를 많이 거쳐갔는데 정말 여기에다가 레고의 덕후 기질까지 있으면은 정말 이 금상첨화인 아이템 레고와 닌텐도의 진짜 콜라보가 이걸로 포텐을 터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레고 슈퍼마리오 시리즈는 뭔가 아쉬운 감이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이 PR 자체를 보고 저는 진짜 와 깜짝 놀란 상태예요. 이게 가격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8월 1일에 국내에 정식으로 발매가 되고 가격은 299,000원인 점. 이게 레고 이제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 샵에서 예약 판매도 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제 판매도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간단한 설명을 아직 못 드린 게 있다면은 그 일본명은 패미컴이죠. NES가 이제 레고로 발매가 되는 것이고 최대한 레고 형태로 현실에 가깝게 구현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는 것이고 브라운관 TV도 해가지고 내부에 원통형으로 블럭을 배치를 해서 실제 게임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구현을 한 거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리고 TV를 연결하고서 TV 측면에 있는 레버를 돌리면 원통이 회전하면서 마리오가 스테이지를 점프하는 것과 같은 기믹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실물 크기도 제작이 되었으며 컨트롤러 케이블, 플러그 등 실제 기기에 들어가는 구성품과 잠금 기능까지 모조리 구현을 다 했다고 합니다. 정말 디테일의 끝판이라고 할 수가 있죠. 8비트 마리오 피규어까지 포함이 된 구성이고 기존에 사전에 공개한 바가 있는 마리오 피규어를 구매를 해서 TV 상단에 올려둘 경우에는 이제 실제 게임과 같이 적과 장애물 아이템에 반응하는 사운드가 재생이 된다고 하죠. 블럭의 개수는 2646개라고 합니다. 꽤나 블럭 개수가 많죠?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 진짜 뽐뿌가 너무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아 지름신을 자극을 시키는구만. 레트로한 팬들이라면은 레고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은 요거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집에 이렇게 세트 모아놓으면은 되게 다 조립해놓고 놓으면은 되게 뿌듯할 것 같아. 뭐 그렇습니다. 아 뽐뿌 온다.